아니면은 배 선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배 선원을 좀 더 채울까? 선원은 뭐 최소 뭐냐 운영하는 그런 운용 선원이 많이 없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태웠는데. 자, 다시 가봅시다. 이제 갈 수 있어요. 가야 되는데. 인도까지 어떻게든 가야 되거든요. 똑같은 것 같은데. 가긴 한다. 밀리냐. 완전 지금 방향이랑 저 조류랑 완전 역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완전 역방향으로 가서 그런지. 밀리네요. 그래도 가야 돼. 가다 보면 항해 레벨이 오르겠죠? 막 뒤로 그냥 밀리는데? 이거 맞아? 뒤로 막 밀리는데요? 완전 서쪽으로 했다가 대각으로 가면 나을 거라고요? 서쪽으로 못 가는데요? 서쪽으로 가라니까 북쪽으로 막 올라가지는데? 못 가요, 서쪽으로. 와, 이거 생각보다 게임에 문제가 많구나. 선장을 맡겨야지 레벨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배를 3대 운영하는 게 지금이 처음이잖아요? 새로운 선장을 하나 넣으니까 배가 제대로 가질 않네. 그냥 해안가 쪽으로 계속 밀리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랑 조류가 계속 해안가 쪽으로 부니까 제가 가고 싶은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저쪽으로 밀려나가네요. 니콜라우스에요, 니콜라우스. 와, 진짜 가는 거 개 힘드네. 이거 맞냐? 아프리카만 가도 슝슝 간다고요? 인도 주변까지 가야 되거든요, 지금.
흐즈무르까지 가야 돼. 흐즈무르. 아, 흐르무즈구나. 흐르무즈. 흐르무즈까지 가야 돼. 흐르무즈. 아니 여기서 폭풍우를 만나네? 참고로 태풍이 불 때는 상륙이 안 되죠? 상륙이 안 돼요. 상륙이 안 되더라고요. 자, 수리. 1,000원 투자. 금 팔죠 여기. 수정 거울도 하나 샀고.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승무원이 좀 애들이 죽었네요. 승무원 좀 충전 좀 하자. 자, 요렇게 해주고 가자고. 아, 감사합니다.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지금 황금 하프 찾으러 가는 거예요. 황금 하프. 황금 하프를 위치를 아는 녀석이 흐르무즈에 있대요. 흐르무즈. 흐르무즈에 있다고 하니까 흐르무즈 쪽으로. 확실히 항해 실력이 조금 느니까 역풍도 잘 가네요, 알아서. 제도 항구를 찾았어요. 자, 항구 발견.
지나가 그냥. 드디어 여러분들 희망봉까지 온 건가? 희망봉까지 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다 온 것 같은데? 드디어 아프리카 넘어간다. 동아프리카 아닌가? 아, 이제 희망봉이네. 저기 케이프타운이죠? 들어가볼까라고 했는데 왜 그냥 앞으로 가지냐? 저기요? 앞으로 그냥 막 가지죠? 야! 이동해! 이쪽으로 뭐해! 뭐하니? 아니 그냥 막 짓꼴리는 대로 막 가는데? 저기 어디가니? 어디가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위로 못 올라가는데요? 아니 위도 못 올라가!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 게임을 아 장난하나. 위로 못 올라가는데 얘가? 올라가 위로 올라간다. 몽땅님 2200원 감사합니다. 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이쪽에는 항구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은 둘러보고요. 마다가스카르 쪽에는 항구 없을 것 같다. 동아프리카 쪽으로 가자. 오케이. 흐르무즈가 흐르무즈가 지금 북 25, 동 55거든요?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온 거냐? 풍량. 동경 40에 북, 남의 10도? 더 올라가야 돼. 밑으로 내려가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 옆으로 막 빨리 옆으로 내려가지는 거 봐. 오케이. 오케이, 빠져나왔고. 자 여기가 지금 네 이거 어려운 게임이에요. 쉽지 않아요. 북이 5도에 동경 50도 거의 다 왔는데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되죠?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보자. 이쪽에도 항구 있나? 찾았어요. 거기로 들어가 볼까? 아데낭. 아데낭에 왔어요. 아데낭.
여기 수정을 파네요. 뽑기왕 감사합니다. 자, 수정을 갖다가 좀 사볼까? 수정 453개. 너무 많이 사지 마. 200개만 사. 200개만 사고. 투자도 조금 해줍시다. 투자. 뽑기왕 감사합니다. 105일간 항해 가능. 일단은 안쪽으로 쭉 들어갈게요. 여기 중동이죠, 중동. 오케이, 항구가 주변에 있다고 하네요. 와모님 꽝 아닌데요. 에? 꽝이 아니었다고요? 꽝이 아니었다고? 꽝인데요? 꽝꽝꽝 꽝이었는데요? 꽝이에요, 꽝. 빵으로 나와 있습니다, 빵. 잘못 보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야, 잠깐. 아래로 내려가요. 확실히 항해 레벨이 올라가니까 역풍도 잘 견뎌내면서 가는 편이네요. 역풍도 잘 견뎌내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글자가 작아서 유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아, 글자가 작아서 잘못 봤다고요? 그럴 수 있죠. 자, 여기가 지금 측량 북위 10, 동경 55, 북위 25까지 올라가면 돼요. 여기서 북으로 쭉 올라가면은 흐르무즈가 나와요. 흐르무즈 쭉 올라가면 됩니다. 쭉쭉. 네. 저번에 과천시 야방 뽑아가지고 과천 또 갈 거예요, 야방. 다음 주에 과천 야방 갈 겁니다. 무스카트? 무스카트항 아니잖아. 수정 팔아. 장어.
자, 불이랑 식량 채워주고요. 흐르무즈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더 올라가야 돼. 자, 조사, 측량. 북이 20, 동경 55.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요 다음 맵에서 나올 때. 요 다음 맵에서 나올 때? 오케이, 여기다. 여기서? 왼쪽. 자, 찾았죠? 저기다, 저기다. 자, 여기에 아는 사람 있대요. 기록. 자. 뭔데? 뭐야, 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프로모즈에 있다는데? 너무 오래 뒀나? 어, 이제 나오네. 당신과 나를 찾는 녀석이 이슬람 전함대 알리의 배에 실려 있다고 하는군. 이슬람 전함대 알리? 이슬람 전함대 알리한테 교섭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은? 걔를 죽여야 되는 거야, 설마? 아, 진짜요? 캐논 실을까? 전함대를 상대해야돼? 자, 그러면은 일단 배 인원들을 좀 구해야되겠네요. 승무원들 모아야겠네. 1000원에 34개? 자, 승무원들을 전부 고용해가지고
알리전함대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자, 이렇게 해주고 슈랑 32시간 이스탄불 가 스위치 가가지고 물어보라고요?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이스탄불까지 가야 돼 다시? 이쪽에는 없는 거야? 아, 괜히 여기서 뭐 왔네 그러면은? 이스탄불에서 출몰한다고요? 아이고 그냥 넘어가져 버렸는데? 아 뭐야 이거 왜 그냥 넘어가죠 잠깐만 아이씨 자 알리 포르투갈 전함대 루키아노 노리고 있다는 거 그저 소문일 뿐 북위 40 서경 15? 북위 40 서경 15면은 이스탄불 쪽이겠네? 이스탄불 쪽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보급 좀 다 하고 갑시다 보급 자 여기다가는 이거 자동이동 없는 거 진짜 아쉽다. 자동이동이 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지금 내가 어디쯤 있냐? 아 이거 뒤로 또 밀려나가는데? 보물 찾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네요. 보물 찾는 의뢰 경험, 아 뭐냐, 명성 많이 올려주겠지? 이 정도 난이도면은, 보물 찾기 의뢰 생각보다 그건 많이 줄, 아 뭐냐, 그걸 많이 줄 것 같은데. 상하가 수정보다, 수정이 더 좋겠지?
이거 이번 주 내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번 주 내내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빡셉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내일 쉬고 내일 모레 하면은 엔딩 볼 것 같아요. 내일 쉬고 내일 모레 하면은 엔딩 볼 것 같습니다. 어, 아,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저쪽은 나중에 들어가고. 1편 엔딩 본 영상 유튜브에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있을걸요? 한글판이 있는데 있겠죠, 당연히. 자, 일단 케이프타운. 오케이, 여긴 뭐 아무것도 없네. 보급방이네요 그냥. 자, 25일간 상해 가능. 저건 뭐야? 잠시. 에스파냐 해적대야? 이거 식량이 별로 없는데 괜찮은가? 유속이 없으니까 생각보다 느리구나.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가야 된다, 이거. 1편 또 1기터에서 같이 1대1로 싸우는 거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전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제 전투하러 가려고요. 지금 전투하려고 이스탄불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알리라는 녀석을 갖다가 혼내줘야 돼요, 알리. 지금 퀘스트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황금 하프인가? 그거를 찾아야 된대요. 근데 황금 하프를 알고 있는 녀석이 흐르무즈에 있다고 해가지고 흐르무즈 가니까 알리라는 녀석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알리한테 가가지고 뺏어야 됩니다. 죽여가지고 모가지를 따가지고
뱃머리에다 걸어놔야 됩니다. 감이다 이렇게 귀찮게.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 내가 가는 길마다 야 이거 시리즈 전통인가봐요. 내가 가는 길마다 이렇게 역방향으로 보냐. 그 대항시대 오리진이 이거 나쁜 것만 원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만. 개판이네 그냥. 느려 터져가지고 씨 어떻게 하라고 장난. 자, 수정 좀 팔아줍시다. 11일? 11일이면 살짝 부족한데? 좀 더 팔아야 돼. 선원은 확실히 꽉 채워놓으니까 좀 빡세네요. 움직이는데. 식량을 많이 먹네. 저는 뭐야? 저는 뭔데? 이슬람 상선대. 알린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상대가 알린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관측하면 나온다고요? 어, 드디어 돌아왔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성공. 일단 저기 가자. 이거 무기도 뭐냐, 노가다 하면은 좋은 거 얻을 수 있나요? 막 좋은 무기가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무기는 그런 거 없나요? 무기가 그런 게 있나? 무기도 게 있어요? 자, 여기 수정 시세가 말이 아니죠? 수정 시세가 개떡이네요, 그냥. 설탕이나 사자. 설탕 싸졌네. 있는 거 싹 빼주고요. 차이나 있는 거.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와, 나 이제 돈 없는데? 야, 완전 거지됐는데요, 이제? 돈 벌어야겠다, 빨리. 큰일 났다, 이거. 돈 없는데, 이제. 그렇다. 자, 일단 보르도로 갑시다. 아무도 모르겠죠?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뭐냐 대포 뭐 좋은 포 나오는 거 아시는 분 없겠죠? 제가 찾아봐야 되나? 여기 수리. 자, 수리할 거 있나 보고 줄. 봐주고요. 제주, 재판. 캐논 4보다 더 좋은 거 나오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나?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있지 않을까요? 대포는 캐논만 달면 된다고요?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라고요? 무기를 캐논4로 한다. 자, 그리고 무기 차이나. 자, 캐너퍼. 네. 어, 금이 부족하다고? 돈이 없대요. 어, 수정 비싸네. 자,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내가 설탕 450. 예스. 예스. 자, 요거 배 거시기를 갖다가 보냈죠. 뭐냐, 돈을 갖다 좀 맡겨줘야겠죠?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놈 뭐하는 놈이야? 이놈 뭐하는 놈이니? 이슬람 헨 알리 제독의 함대? 알린데요, 알리? 야, 알리가 바로 앞에 있네! 알리, 알리! 야, 이놈이 와가지고 죽으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네? 야, 죽여줄게. 자, 처음으로 여러분들 전투 해보는 겁니다. 처음 전투. 야, 덤벼봐. 전투. 똥똥똥똥 또도동똥똥똥 또도동똥 똥똥 또도도동똥똥똥똥 또도도동똥똥똥똥.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냐? 자, 정보 재판.
상대의 기함. 자,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건가 이거? 됐어, 선박 정도 필요 없잖아 이제. 그만. 됐어요. 무슨 키를 눌러야 되지? 자, 뭔 키를 눌러야지? 선박 정보 필요 없어, 이제. 일시 안 돼. 엔터. 오케이. 0번을 눌러야 되네, 0번. 와, 진짜 터나? 돌격! 돌격이 아니야, 포를 써야지. 어떻게 포를 써야 되냐, 이거? 아. 기암을 혼내줍시다, 기암. 포격을 해야지, 포격을 안 하고 왜 그냥 돌격을 하냐, 이거? 틀린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왜 포격을 안 쏘고 그거냐? 이게 적이 붙어 있으면 포격을 못 쏘는데? 네. 빵 맞아서 죽어버리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무기를 안 샀다. 지금 보니까 무기가 있어야 돼. 무기. 나 무기를 안 샀어. 지금 보니까 무기 어디서 사야 되지? 무기. 무기를 어디서 사야 되냐? 대포도 지금 다 좋은 거 사놨어요. 무기를 좋은 걸 안 샀다. 무기를 안 샀다, 지금 보니까. 이게 방어구는 없고 무기만 있는 것 같거든요? 잠깐만. 아, 이거 진짜 정보가 너무 없다, 게임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붙어 있으면은 포를 못 사요, 여러분들.
붙어있으면은 포로 못 바꾸네. 진짜 잘 싸워야겠는데. 자, 이 녀석 기암 어딨어? 왜 근데 나는 두 칸밖에 못 가냐? 한 칸 더 가고 싶은데 왜 한 칸밖에 못 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이거 둘러 쌓여가지고 공격을 못하는데? 이거 잠깐만 아이템 좀 볼게. 아이템 일단은 리스본에 들어가가지고 검을 일단 사자. 리스본에 들어가가지고 일단 검 사고 난 다음에 죽일게요. 리스본에 들어가서 검 사고 죽이자. 죽여줄게. 포르투갈 상선이라고? 빨리. 왜 쟤네가 먼저 움직이냐? 아이씨 열받네.
어, 이거 어떻게 이겨? DS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지? 전투 개 어려운데요? 기암 말고 다른 애들부터 다 잡고 잡는 게 좋아요? 아니 저기 애초에 왜 먼저 공격을 하는 거야? 나보다 레벨이 높아서 그런 거야?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이네. 기암만 좁혀. 아니 왜 프로 안 써? 여기서 쏘면 안 돼?
돌격을 아예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와, 이거 근데 진짜 어렵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답도 없네. 뭐야, 이거 못 바꾸나 보네? 결국 얘네로 이겨야 된다는 거 아니야? 얘네로 이겨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든. 자, 여기서 일단은 약한 애들부터 노릴까? 그러면은 약한 애들부터 노려. 아, 이거 영 누르면 그냥 덱인데요? 영 누르면 덱이야, 그냥. 아니야, 아니야. 영 누르면 그냥 덱이에. 영 누르면 그냥 덱이 해버리네. 영 누르면 그냥 바로 덱이 해가지고 안 돼요. 빡세네, 이거, 게임이. 한 대 정도 더 만들어야 되려나? 자, 이번에는 아, 뭐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는 그냥 그 자리에서 포격을 하는 게 맞겠죠? 마지막으로 약한 애부터 노려.
자, 일단 한 놈 잡았고. 대항 원이에요, 원. 투가 아니고. 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죽였고. 아, 이번 거 좋아하는데. 근데 대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감 잡았다. 이 전투를 안 하면은 전투 레벨이 안 오르는데, 뭐 어떻게. 자, 저런 애들을 어떻게 잡냐. 내 배가 구린 배도 아닌데, 잡기 진짜 힘드네. 코가 왜 이렇게 아프냐? 코 맞으니까 그냥 개 아픈데? 역시 얘를 잡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거 왠지 될 것 같은데? 느낌 좋은데요?
어! 일 남았어! 와!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죽어! 아니 애초에 왜 내가 선원이 300명인데 왜 저기서는 16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기암에 무기를 안 실어놨어요. 공략에 기암 300명에 포함은 90명으로 맞춰놓고 하면은 좋다 이렇게 적혀있어가지고 그렇게 맞춰놨거든요? 기암 500명으로 할걸 그랬나? 아, 이거 공략 써는 사람 누구야? 이거 개판이네, 진짜. 어떤 놈이 써는 거야, 이거? 장난하다. 오태 얘기라고! 대포를 갖다가 아예 안 실어놨다니까요. 처음에 제작할 때 기암은 대포를 못쓰게끔 해놨어요. 근데 이거 적재비율 변경 이런 것도 없네요. 옛날 게임이어가지고 승무원들 조절도 안되고
여기 왜 이렇게 됐어? 어, 여기 왜 경제가치가 떨어졌죠? 왜 경제가치가 떨어졌지, 여기? 자, 이렇게 해주고. 제가 한번 알아서 해볼게요.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게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알리가 도망갈까봐 걱정돼요. 알리 이 자식이. 도망갈까 걱정해요. 지금 이거 하는 동안에 도망갈까봐. 안 도망가면 넌 죽는다. 내가 다시 칼 갈고 온다, 이놈아. 안 도망갈 거지? 죽여줄게. 자, 런던으로 가요, 런던으로. 전투 벽이 진짜 높다. 아니 뭐 이런 퀘스트를 주냐? 말도 안 되는. 잡이라는 게 없어. 아, 여기서 사야 되는 거구나. 아, 진짜, 씨. 야, 물건 좀 팔아줘! 아, 진짜 물건 안 파네, 얘. 어디서 사야 되냐? 잠깐만. 여기도 떨어졌네. 함부르크로 가. 천사의 부족.
목 닫고 딱 기다려라잉. 죽여준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가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죽여버릴게요. 그냥 몸에 모가지를 따버리겠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참을 수가 없다. 죽여야겠다. 나 이렇게까지 열받게 하다니.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뱃머리에다 걸어놔야겠구나. 아, 사라졌어, 알리. 아, 알리 도망갔는데요? 아, 왠지 이럴 것 같더라. 이래가지고 내가 무조건 잡으려고 했던 건데. 알리 도망갔네. 네. 이래가지고 제가 아까 그냥 잡으려고, 무리해서라도 잡으려고 했던 건데. 시세가 왜 이래,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건가? 아니, 그렇게 배 속도가 느려 터졌지.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건가? 아니, 배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잖아. 일단 곡물 좀 팔고 알리 좀 다시 찾읍시다. 곡물 팔아가지고 돈을 받고. 저는 누구야? 해신은 절대 안 쓰죠. 여신상이라는 좋은 게 있는데 굳이 해신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자, 알리 어딨냐? 죽인다, 내가. 빨리 와라. 자기 뭐냐고요? 아까랑 똑같을걸요? 아까에서 퀘스트 지금 하나도 못 깨가지고. 퀘스트가 지금 굉장히 빡센 퀘스트여가지고. 깨질 못했어요, 아직. 알리 잡아야 되는데, 알리 이 자식 어디 도망갔냐? 자, 알리 잡으러 갑시다. 남이형 서경 15? 남이형 서경 15에서 어슬렁거렸대요. 남이형 서경 15. 자기를 그렇게 알아야지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기다려보세요. 남이 영. 아니, 어디까지 간 거야? 와모님 야방 가시나요? 아니요, 오늘 안 가려고요. 오늘 안 가려고 합니다. 자, 자기? 흔작사. 아직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일단은 아, 이거 알리 또 언제 잡냐 이거. 아, 나 진짜 열받네. 아까 거기 딱 이게 뭐냐, 리스본에 있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진짜 열받아가지고. 죽겠네. 알리 아까 잡았어야 되는데. 알리 못 잡은 게 진짜 천추의 한이다. 진짜. 잡았어야 되는데. 저는 뭐야? 무한마드? 무한마드 아니죠? 전함이었죠, 그리고? 상선대가 아니고. 알리의 함대를 잡아줘야 돼요. 네, 무한마드 알리 아니에요. 알리 함대하고 무한마드 함대랑 다른 함대예요. 와무님이 일이 힘들면 알바생 더 뽑으라고 했잖아요. 그 뽑은 알바생이 스트레스 주네요. 아, 진짜요? 그 뽑은 알바생이 스트레스 준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바생이 그렇게 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이렇게 되냐. 아,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네. 진짜 너무 짜증나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내일은 쉬고, 금요일날 대항해시대 1 이어서 진행해가지고 엔딩까지 가겠습니다.